생전 처음 본 선수 말고 FM에서 봤던 약간 굉장히 축구 선수가 많은데 약간 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아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FM에는 빠져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유켄씨의 세 번째 게스트 크리스탈 팰리스 전력 분석관 조성준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유소년팀에서 두 시즌 동안 일을 하다가 온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전력 분석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전력 분석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를 촬영하는 걸 주로 하지만 경기 촬영뿐만 아니라 경기 촬영 후에 선수들한테 개인적인 영상, 그다음에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한테는 그런 팀의 경기 영상, 필요하신 영상들 이런 영상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뭐 더불어서 상대 분석이나 개인 분석 이런 좀 자세한 일들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비디오 분석관이랑 전력 분석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디오 분석관으로 알고 있어요. 네. 조성준 분석관님은 전력 분석관으로 좀 더 불려졌으면 좋겠다. 네.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뭐 비디오 분석관 혹은 뭐 경기 분석관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긴 하는데 요즘 최근 추세로는 이제 전력 분석관, 퍼포먼스를 분석한다고 해서 퍼포먼스 아날리스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단순히 비디오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데이터도 하고 이제 경기의 전술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를 비디오를 찍어서 비디오를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넘어서서 좀 더 전술적인 역할 그런 지도자들과의 소통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비디오 분석관보다는 전력 분석관 그리고 저 최근 추세는 또 훈련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저희를 아는 거잖아요. 훈련을 찍어서 훈련에 대한 피드백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분석관, 비디오 분석관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분석관으로 불려지는 게 더 옳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나온 말. 궁금한 게 전력 분석관도 이제 연령별로 있다. 네. 영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조성준 전력관님은 몇 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비디오 분석을 전력 분석을 하는지 네.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대에 따라서 차별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18세, 23세 되면 이제 팀의 성장, 팀의 전력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어렸을 땐 개인의 성장. 개인의 성장, 그다음에 좀 더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발전해 나간다는 단계로 생각하면 이제 18세, 23세가 되면 이제는 이 선수들도 프로에 가기 직전의 선수이기 때문에 성적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을 좀 더 배우는 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9세부터 23세를 총괄했습니다. 크게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경기를 촬영하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이제 여러 나이대를 총괄해서 담당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3세, 18세는 좀 더 성적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23세와 18세에는 이제 담당 분석관이 하나 더 붙어 있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죠. 9세부터 14세까지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성장을 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볼터치 영상이나 이제 개인의 모습을 좀 더 본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좀 더 스탯이나 이런 수치적인 부분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도 와서 좀 더 전술적인 영상 편집을 요구한다든지 왜냐면 선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뭐 압박 전술이라든지 빌드업 전술, 뭐 다이아몬드 4-4 이런 구체적인 전술 영상을 좀 좋은 예시와 함께 우리 영상을 보여달라. 18세, 23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치 리포트라고 해서 따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전달해 주는 이런 좀 더 발전된 걸 하고 있죠.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선수들 예를 들어 그 어린 선수들이 비디오를 찍혔어요. 그러니까 전력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 본인의 영상을 접할 수가 있나요? 이제 그 저희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고 허들이란 홈페이지 플랫폼이라고 많이 하는데 허들이랑 홈페이지에 연동돼서 쓰는 프로그램이 스포츠 코드와 게임 브레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무실 출근을 하면 네. 주말에는 저희가 경기를 찍고요. 주중에 사무실 출근하면 그 경기 영상을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저희 표현으로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뭐 볼을 잡았을 때마다 코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데이터를 나중에 추출을 해서 이 파일을 포함해서 허들이란 플랫폼에 이 영상을 올려주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그 허들이란 프로그램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접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9번이다 그러면 오늘 뭐 와포드랑 경기를 했는데 언더나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와포드 경기를 찾아서 9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제 9번 선수가 볼터치한 영상만 편집이 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풀 경기도 볼 수 있지만 정식으로 소속된 아카데미 선수들의 선수 다 정식 계약된 선수 네 정식 계약된 선수 네. 다른 팀 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근데 접속이 그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속한 나이대에 그 경기만 딱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퍼뜨려도 나가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영국 유학 가서 또 전력 분석관까지 하게 되셨는데 네. 그 한국에도 외국에서 전력 분석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뭐 약간 조언이나 뭐 당부의 말씀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경기를 많이 보고 자신만의 눈을 기르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영국 현장에서 느낀 거는 많은 분석가님들이 아셔야 될 게 아 좀 이게 위로하고 있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도 어떤 지도자들은 이제 훈련부터 다 촬영하는 걸 중요시하고 경기의 세세한 면을 분석해서 세세한 부분을 따지는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훈련보다는 경기에 집중하고 그런 세세한 것보다는 풀 경기 전체적인 팀의 전체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런 지도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고 그 지도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나 자료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서 자신의 축구를 너무 드러내서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감독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석관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마 축구도 많이 보시고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만큼 지도자들도 다양한 축구를 구사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지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분들과 잘 융화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영국이든 한국이든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FM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가 끊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게임은 안 하는데 FM을 한번 하면 막 5시간, 6시간씩 해가지고 조절이 안 돼서 끊었는데 되게 굉장히 전력 분석관이나 감독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FM이. 굉장히 그 선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또 맹신하기에는 현장에서 너무 다른 점들이 많다는 점들이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제 얘기를 하면 사실 필드 코치를 하고 싶었던 것도 전술을 짜고 하는 건 FM이잖아요. 근데 이걸 실행하는 건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은 결국 필드 코치가 하는거든요. 이 내가 생각한 전술, 상대를 분석해서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전술을 선수들한테 입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분석을 한 게 1차적이면 2차적으로 그걸 선수들한테 입히고 선수들이 이해를 해서 경기장에서 실행을 해야지 그게 100%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FM에는 그 과정이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방법과 이해도를 그걸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점을 제가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필드 코치 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점 좀 더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축구 선수가 많은데 약간 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아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본 선수 말고 FM에서 봤던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약간 조금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정보를 조금 알고 들어가는 느낌이랄까.